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이재명 암살 미수범이죠. 무슨 필수범입니까? 방조 혐의로 70대가 일단 잡혀 들어갔는데 금세 석방을 해버려요. 도주 우려가 없다고. 수사를 열심히 하려는 의도 자체가 없습니다. 경찰이 지금. 경찰 신상정보공개위원회. 이재명 암살 미수범의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어요. 왜일까? 여러분 살인놈들 다 신상 공개하는데 공개했다가 전국적으로 이자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자의 과거 행적들을 증언을 하게 되면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이미 유튜브 등을 통해서 퍼질 대로 퍼진 살인 미수범 신상조차 감추려는 경찰. 무슨 진실을 감추려고 저러는 것인가. 최종 수사 결과를 10일날 발표를 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겨버렸어요. 이미 이윤희근 경찰청장도 뿌락치 의혹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뿌락치들의 세상이 돼버렸어요. 김진성이라는 자 신상정보 공개하면 아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분명히 전국적으로. 그러면 사건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는 증언들도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신상을 공개 안 합니까? 민주당은 뭐 하는 건가. 신상 공개 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어 봅시다. 이런 조건을 충족했을 때 신상을 공개해야 하는 거예요. 기준을 다 충족했는데 공개를 안 한답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사건. 이거 클리어했죠. 아주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죠. 살인 미수 아닙니까? 강력 범죄입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을 거야. 공중파다, 종편이다, 현장 유튜브 채널이다. 증거는 셀 수 없이 많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럴 때 신상 공개를 하는 건데 올 클리어를 했는데도 왜 신상 공개를 안 하느냐? 한동훈이 저렇게 당했어봐요.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범죄자를 죽이자고 난리가 날 텐데. 미국인 뉴욕타임스는 이 암살 미수범의 신상을 공개했어요. 우리나라는 뭔가 도대체. 미국에서도 공개를 하는데. 이재명의 헬기 이송권을 가지고 특혜가 있었다고 고발을 한 이면택 소아청소년과협회 회장. 그자의 병원과 살인미수범의 부동산이 5분 거리예요. 이 의사가 병동백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여길 찌르면 죽일 수 있다고 알려준 건 아닌가. 왜 조사를 안 하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참고인으로 보완해서 다 조사를 해봐야죠. 아무 조사도 안 하는 거예요. 이자는 계속 민주당 개혁적인 사람들만 다 고소를 했던 인간입니다. 이면택이라는 의사. 조민 의사 자격 없다. 근데 경찰 불송치예요. 배후는 누구인가. 이 의사의 배후는 박원순 피해 호소인 3인의 의원직 내려놔야 조국을 고발을 하고 이재명이 업무방해죄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이자는 정치 배우가 있는 사람이에요. 소아청소년과 의사협회 회장은 최은순이 30억 투자해서 100억 이상 시세 차익을 노린 동네가 아산 배방읍이고 아산 배방읍에 방주산업이라는 회사가 있고 김건희 최은순의 회사가 방주산업. 또 이재명 살인미수범은 아산시 배방읍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자택 주소도 배방읍이고 이재명 헬기 특혜 건으로 고발한 소아청소년 의사회 의사 이면택의 병원도 아산시 배방읍에 있고 너무 연결된 게 많으면 조사해보고 자금 추적하고 핸드폰 위치 추적하고 기본적인 수사만 해도 다 나오는 건이에요. 소아청소년과 의사협회 회장 이면택이라는 자는 문빠예요. 문재인, 고민정, 포옹하는 사진을 들고 웃으면서 사진 찍습니다. 아 그러면은 보수 극우 쪽이 아니고 민주당 쪽이라고? 제가 수십 차례 설명해 드렸죠. 문재인, 이낙연 찬양하고 윤석열, 김건희 좋아하는 세력들 그러면서 이재명은 죽여야 한다는 세력들 박원순 같은 개혁파는 죽여야 한다는 세력들이 문파, 문꼴 오설이고 이들은 신천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파헤쳐보면 금방 나오는 건데 경찰에서 조사 안 하고 후다닥 마무리 짓고 증거도 다 인멸하려고 하고 검찰에 넘겼어요. 경찰이 더 재빠르게 덮어버리겠죠. 신천지 예수교회 마띠아 지파가 아산에 있어요. 배방읍 가까운데 마띠아 지파 색이 연한 연두색이거든요.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아산 신도시에 땅 투기를 했는데 아산 신도시가 배방면이에요. 그래서 LH로부터 132억의 보상금을 얻어서 102억의 차익을 얻었어요. 근데 여기에 방주산업이 등장합니다. 최은순 김건희의 회사 최은순 땅 설도청도 샀다. 아산 신도시 계획도에 등장한 김건희 여사 가족회사 방주산업. 충남 아산시 배방면에 있는 방주산업 주택공사 종합분석도에 방주산업이 등장하죠. 최은순의 회사, 김건희의 회사인데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나지 않으십니까? 신천지는 노아의 방주를 되게 좋아해요. 현대판 노아의 방주가 신천지호다. 천지일보 기사예요. 노아의 홍수는 사실일까? 방주의 숨은 놀라운 과학. 신천지호의 탓에요. 방주산업. 최은순 김건희의 회사 이름. 이게 신천지와 분명히 연관이 있다. 김건희 모친 최은순,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은 신천지 신자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재명을 고소한 소아청소년의사회 회장 이면택이 배방읍에 자기 병원이 있는데 조국이다 박원순이다 이재명이다 계속 고소 고발하던 인간인데 문재인은 또 사랑해요. 이게 신천지 애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문파 애들이. 얘네들은 문재인 이낙연 찬양하고 윤석열 김건희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개혁파들은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거 조금만 파헤치면 신천지가 나올 걸로 저는 보는데 아니 의사면 그냥 병원 돈벌이하고 잘 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정치적인 짓을 계속하나.
그 배후가 분명히 있기에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배후가 신천지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마띠아 지파의 인도일 가능성이 높다. 이 자는. 이 자 좀만 파헤쳐보면 바로 나올 텐데 경찰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신천지에도 대학 교수, 의사, 박사 많습니다. 변호사도 있고 배운 사람들도 쉽게 선동이 돼요. 우리나라가. 요거는 그냥 의심, 의혹인데 최은순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판사 가족이 최은순 측근과 부동산 투자를 했다. 요런 건데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고요. 그리고 최은순이 신천지 신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또 느낀 게 안우림건설이라고 대통령실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회사가 있었는데 안우림이라는 단어도 신천지에서 좋아하는 단어예요. 부산의 단우림 활동 보고서 해서 부산 자갈치에서의 수산물 전통시장 구경 및 맛집 탐방 이런 거를 하는데 세계타임스 그래서 이걸 보도를 해줘요. 부산교육청이 부산 다누림 활동비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는데 세계타임스라는 언론사가 신천지에서 또 경영하는 언론사예요. 박근혜 때도 다누림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면서 또 이 다누림을 가지고 있는 안효식이라는 자가 바지 사장인 것 같은데 회사 주소지가 신천지가 있는 화주시 야당동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문재인은 신천지와의 연로설이 있지요. 천지일보에 배너 광고를 냈었죠. 문재인이 18대 대선 때 특전사 때 사진 올리면서 왜 사이비 종교의 대문 화면으로 광고를 냅니까. 문재인이 신천지와의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선 경선 당시에 10만 표가 막판에 몰리고 그건 이낙연 잘못이지 이낙연이 신천지야 또 이낙연한테만 뭐라 가시겠지만 이낙연에게 모든 힘을 다 실어준 건 문재인이에요. 그런데 문파라는 애들이 왜 이렇게 이재명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들일까 치를 떨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파 그냥 문재인 팬클럽이라고 쳐요. 문재인 팬클럽이면 이재명을 저주할 게 뭐가 있어 그렇게? 같은 민주당으로서 이재명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문재인한테 왜 이런 원한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검체를 확보하겠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압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원한이 맺힌 사람들처럼 죽이고 싶어해요. 이재명을. 문파 사람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이만희를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하고 그래서 배방읍에서 병원을 하는 이재명을 헬기 특혜권으로 고소한 사람이 박원순도 고소를 하고 이재명도 고소를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신천지 신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재명이 절대 존엄 신천지의 교주의 검체를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압박을 했었고 또 한 술 더 떠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만희를 살인 혐의로 고발까지 하고 이러니까 죽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신천지가 이재명 암살 미수 사건의 배후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남훈이라는 똥파리 문파도 신천지 신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제 과거 방송 보시면 빡 느낌이 오시겠지만 박원순의 죽음의 배후에 신천지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문파 신천지 신도로 의심이 되는 김남훈이라는 이낙연 지지자가 탈당 파티를 할 때 나와서 아니 살면서 목에 칼빵을 맞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거 말실수 아주 잘한 겁니다. 이낙연 납골당은 이걸로 이제 나락으로 가요. 지금도 엄청 큰 타격을 입고 있고 이 사람 신천지 같아요. 제 느낌적인 느낌상 똥파리라고 부르는 세력들이 문파고 문구로 오설이고 신천지 광신도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은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를 좀 의심을 해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신천지랑 100% 제가 확정 내린 적 없습니다. 의심해보자 이거예요. 신천지는 돈을 쫓는 세력이기 때문에 박근혜 쪽에 붙었다가 문재인 쪽에 붙었다가 또 윤석열 쪽에 붙고 이런 거예요. 무조건 국내임 새누리당 이쪽 애들이 신천지랑만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얘들은 정치적 신념보다 돈, 권력이 중요한 애들이니 권력에 들러붙는 애들이에요. 김남훈이라고 칼빵 그런 물상식한 말을 하는 자는 문재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양산책방에 이자가 갔을 때 김남훈 이름까지 기억을 해주는 거 보면 문재인, 신천지, 김남훈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의 암살 미수 사건의 배후에 문재인이 있을 거라고 또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죠. 여기에 끝판왕이 문재인이니까 이재명의 암살 사건 배후에 신천지가 있고 신천지와 한몸인 게 이낙연이고 또 이낙연을 총애하고 모든 권력을 실어준 게 문재인이고 근데 문재인은 이재명 칼빵 발언을 한 김남훈을 알고 있고 문파 세력들은 이낙연 문재인을 찬양해주면서 윤석열까지 찬양을 해주고 신천지와 연루된 적폐 세력들의 콜라보 작품이 이번 이재명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경찰 수사 조금만 해봐도 나오는 건데 암살 미수범과 소아과 의사와 조금만 연결해보면 나오잖아요. 최은순 장모의 종교가 무엇인가 자금 추적 위치 추적 조금만 해보면 나오는 것들인데 안 해요. 김건희와 문재인은 예전부터 한패였다는 정황이 있죠. 코바나 컨텐츠 사진 전에 문재인이 가서 사진도 옛날부터 찍어줘서 작품을 만들어주고 김남훈이란 자는 김정숙하고도 이렇게 사진을 찍던 사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죽이고 싶어하는 건 문재인이네. 문재인이 이재명을 제일 죽이고 싶어하네. 왜냐면 이재명만 죽으면 다시 친문 세상이 아주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을 다시 친문 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총선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내각제 개헌하면 딱 맞는데 이재명이 안 죽네.
이런 종교단체들은 정치 쪽에 줄을 서서 도움을 주면서 서로 위민하려고 해요. 일본의 자민당을 4, 50년간 계속해서 지지 세력을 몰아서 각종 유세, 현장에 보내주고 이런 게 통일교 신도들이에요. 그래서 통일교가 일본에서 엄청나게 세를 불렸습니다.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신천지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권력에 밀붙어서 그들에게 댓글 부대나 아니면 실제 유세 현장에 인원들을 파견해주고 여론몰이를 해주고 이런 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재명을 좋아하는 잼딸들은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일본의 자민당은 통일교랑 유착이 되어서 정치 자금도 나르고 필요한 정치 세력들을 동원도 해주고 통일교가 떼돈을 벌었어요. 일본에서. 그거 똑같은 거를 신천지 이만희가 박근혜한테도 붙었다가 문재인 쪽 이낙연 쪽하고 붙었다가 지금 또 윤석열 쪽에 붙고 이러면서 계속 세를 불리는 거예요. 이번에 김남훈의 칼빵 발언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었고 계획에 없던 발언이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낙연도 위험하다. 이재명 죽이고 싶어 하지만 이재명 칼빵 발언 엄정 조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안 그럽니다. 낙연이 형이 화가 났네. 목에 칼빵을 맞았다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반인륜적 망언을 했습니다. 아이고 어쩌나 김남훈 쟤도 팔자가 참 기구하네요. 그래서 이낙연도 화들짝 놀라서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리고 사과를 하고 이랬는데 근데 이낙연 납골당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조중동이 밀어주고 구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줘도 얘네들은 같이 섞일 수가 없어요. 이낙연하고 이준석하고 어떻게 섞입니까? 또 정의당 출신의 류호정이나 양향자나 금태섭이나 어중이 떠중이 다 섞여가지고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준석이 좀 싸가지가 없어요. 이낙연이랑 스타일이 안 맞습니다. 이낙연하고 얘기하다가 둘이 안 맞아서 티격태격하고 파토날 가능성도 있어요. 김남훈이라는 자는 이재명이 양산사저에 문재인하고 인사하러 갔을 때 이렇게 좀 웃는 모습만 보여도 이렇게 쌍욕을 하는 걸 보면 얘들은 신천지 느낌이나 신천지 애들 댓글에 느껴지는 특유의 쎄한 기분 안 좋은 느낌의 글들이 있거든요. 문재인이 이낙연을 손절하는 듯한 민주당 원팀이 되자는 발언을 하니까 거기에다가 낙연이 형님까지 자기를 버려버리니 김남훈은 자살하지 않을까? 하여튼 쟤도 이제 돌아버릴 거예요. 이준석이 나이는 젊지만 나름대로 깡따구가 있더라고요. 이낙연은 이준석을 우습게 보고 접근했다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실체를 알면서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섞일만한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나이 차도 많이 나고 쉽게 양보하고 이런 스타일도 아닙니다. 이준석이. 그렇다고 통 크게 합의 보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쪼잔하게 조잘되는 이라서 신천지는 체코에서 굉장히 세를 많이 불렸거든요. 체코는 물론이고 독일이다 유럽 각국에 세를 불리는 일을 했는데 체코가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면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문재인이 임기 때 유럽 정상회담 같은 데 갈 때 체코 프라하를 경유를 하는데 거기서 여성 팬이 잠시 경유해 가는 건데 어떻게 그 숙소까지 알고 일정까지 알았을까? 문재인의 여성 팬이라는 체코 여자는 손 보세요. 요 손은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합니다. 절대. 이거 신천지식 손이에요. 한국식. 아니 무슨 한국의 대통령이 체코의 호텔에 몇 시에 온다는 동선 스케줄을 어떻게 알아요? 이거 신천지 신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일반 체코 여자가 한국 대통령의 동선을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공식 방문도 아니고 체코 프라하에 경유해서 다른 나라를 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문재인은 신천지랑 매우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과 친문, 친낙계가 이재명을 총선 전에 어떻게든 깜빵 쳐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를 하니 최후의 카드를 쓴 거죠. 암살. 그렇게 저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 조직을 이용하여 이재명을 죽여라. 그리고 꽃 들고 나 대통령 만나러 왔어야 하면 만나줍니까? 이게 다 이만희 교주와 연결해서 스케줄이 잡혀있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아요? 문재인한테 관심을 사게 하고 이쁨을 받기 위해서 신천지가 그래서 문재인한테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문재인 기분 좋게 해서 신천지 환심 사기 이거는 성공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코로나 사태 때 무죄를 받았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신천지를 그때 털었으면 압수수색하고 털었으면 이만희 징역 50년 이상 나와요. 할세다 뭐다 별의별 것들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뭔가 더러운 것들 성폭행이다 별의별 더러운 범죄들이 신천지 파헤치면 나올 텐데 안 건드리잖아요. 압수수색을 거부한 게 윤석열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윤석열이 지가 무슨 힘이 있다고 문재인이 위에서 지령 내리면 까라면 까는 거죠 검찰총장이. 근데 자기가 총대를 메는 거예요. 우리 문프는 책임을 면피해야 되고 자기가 십자가를 짊어메고 자기가 압수수색 거부했다고 하잖아요. 재판도 있고 하면 이재명 송영길 어떻게든 깜빵 쳐놓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만희 집중적으로 조졌으면 이만희 유죄로 징역 최소 10년 20년 보낼 수 있었어요. 근데 무죄를 받았잖아요. 문재인 임기 때 이만희 교주가. 문재인과 신천지 커넥션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세력을 이용하여 이재명 죽이기를 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의심을 해야 돼요. 이재명 당대표 암살 미수 사건 의혹 그것이 알고 싶다. 1번 피의자 암살 미수범이 배방읍에서 부동산을 운영한다. 또 이 피의자 암살 미수범의 자택 주소도 배방읍이에요. 또 김건희 가족회사 방주 산업의 소재지가 충남 아산 배방읍이에요. 근데 이 방주라는 것은 노아의 방주는 신천지가 매우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방주, 노아의 방주. 그리고 이재명 헬기 특혜권으로 이재명을 고발한 의사가 병원이 배방읍에 있어요. 근데 이 이면택이라는 자는 문재인 지지자예요. 문재인 지지자인데 박원순과 이재명은 고발을 계속하고 절대존 놈 이만희를 해하려고 했던 자들은 어떻게든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강한 의사예요. 희한한 의사. 그리고 충남 아산시의 마띠아 지파
교회가 있어요, 배방읍에. 또 김건희 장모가 배방읍에 부동산 투기를 해서 100억 이상의 차익을 올렸어요. 그러면 뭔가 의심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황들이 많으면 의심은 당연히 해야죠. 이게 음모론이 아니고.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맞기도 힘들죠. 이낙연은 미국 갔다 왔을 때 이런 연두색, 마띠아 지파의 색, 마띠아가 이 충청도의 지파거든요. 신천지의 12개 지파 중 하나가 충청도가 마띠아 지파예요. 배방읍에 있는 연녹색 나비와 와이셔츠를 입었어요. 이낙연의 지지 세력은 다 신천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비를 또 사랑하는 게 신천지고. 그리고 이번에 연초에 고양시 행주산성에 가서 자기 지지자들이라고 다 모아놓고 단합대회를 했는데 여기에 연두색깔, 나비와 같은 풍선을 든 지지자들이 드글드글했어요. 얘네들 신천지가 아닌가. 신천지의 지파가 색깔별로 나뉘는데 충남 아산 배방읍이 있는 요 충남이 마띠아예요. 충청도가 마띠아 지파. 요한 지파라고 저는 믿고 있었는데 요건 좀 더 진한 녹색이에요. 연한 연두색, 여기가 마띠아 지파고 이 마띠아 지파가 이낙연과 문재인을 지키는 파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천지 예수교회 마띠아 지파, 아산교회가 또 있죠. 요한 지파가 아니라 마띠아 지파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면 나중에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또다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천지 아산교회 마띠아 지파가 배방읍의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10만 수료식 사진전을 거행을 했어요. 아니 이런 사이비 종교단체의 사진전을 국가의 기관인 행정복지센터 앞을 왜 빌려줍니까? 양지로 나오면 안 되죠. 이런 사이비 종교가. 요거는 배방읍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구인가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이 신천지를 옹호하고 부드러운 스탠스다. 이래서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이렇게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강훈식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암살 미수범이 이재명 암살 전에 신천지 신도랑 접촉했다는 게 확인됐다는 기사가 있었죠. 서울의 소리 기사. 암살 미수범 김진성과 신천지 신도 A씨가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래서 저 암살 미수범이 신천지 신도이거나 아니면 사주를 받았거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추리소설처럼 우리가 의심을 해보는 게 그게 민주주의의 방식이에요. 무조건 우리 편이니까 다 믿고 지켜줘야 돼. 이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죠. 오히려. 또 암살 미수범이 콜택시를 모텔 앞에서 탔는데 이재명 죽이러 가기 전에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한테 자신의 핸드폰 문자를 보여주더래요. 이 주소로 가달라고. 거기가 대항동 산 1-4번지였는데 가덕도 대항전망대의 집원 주소거든요. 근데 문자 메시지 주소를 보여줬다는 거는 어디선가 연락이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령이 분명히 있다. 배후가 분명히 있다. 이 사건은 단독 범행으로 경찰은 잡고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배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신천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테러범이 택시기사한테 가덕도 대항전망대 가달라고 하지 않고 문자에 적힌 대항동 산 1-4번지로 가달라고 했다. 이건 문자로 지시를 받은 배후가 있다는 정황 중 하나죠. 통화기록이나 이런 거 조금만 파헤치면 금방 찾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호다닥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 짓고 검찰한테 넘기잖아요. 검찰이 또 이거 증거 인멸 작업 겁나게 하겠죠. 분명히 경찰은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배후가 누구인지. 또 이상한 점이 아산경찰서에서 1월 13일 날 경찰서에서 50대 경찰관이 휴게실에 가서 권총자살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아니 경찰이? 왜 경찰서 내부의 휴게실에서 50대 경찰이 권총자살을 하나? 이것도 좀 냄새가 나요. 빼박 무슨 증거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50대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뭔가를 발견을 해서 알아버려가지고 죽인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좀 드는 거예요.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이 경찰 내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한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아산경찰서에서 A경위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휴게실에서 쉬고 올게 이러고 갔는데 권총 자살을 했던 거예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하여튼 의심스러운 죽음이에요. 이게 뭔지는 저는 모르죠. 제가 의심스럽다 이것도.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또 연결되는 사람이 강훈식 의원이죠. 강훈식 의원이 그 지역구인데 이자의 집주소가 또 아산시 배방읍이에요.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요진 YCT에 살고 있는데 배방읍 무엇일까 과연. 근데 이 강훈식은 정치인으로서 업적이 없어요. 정치인 하기 전에도 별 업적 없어요. 강훈식 프로필을 한번 보면 별거 없는 사람입니다. 충남 아산 출신이고 서울로 와서 건국대 경영학과 구사학번 졸업하고 건국대에서 학생회장 지냈는데 구사학번이면 운동권도 아니에요. 그때 학생운동도 거의 사라질 때였고 1999년에 교육개혁법 개정 반대운동을 펼쳤다. 요 정도가 대학교 학생운동의 전적이에요. 프로필. 제대로 취업도 못하고 신혼 패션이라고 의류회사를 창업해서 활동했다는데 대단한 회사 아닌 것 같아요. 노사모의 티셔츠 납품하면서 돈벌이를 좀 하고 그러면서 정치에 눈을 뜨고 정계로 진출을 했다는데 아무 그게 없어요. 경력이란 게. 그냥 의류회사 만들어서 노무현 티셔츠 좀 팔았다. 이런 자가 왜 문재인은 차세대 리더라고 이렇게 띄워줄까. 별거 없는데. 근데 이 자가 천지일보에서 이렇게 기사를 내줘요. 신년사.
강훈식 국회의원 화룡점정의 해로 만들 것. 아니 천지일보에서 왜 이 사람 신년사를 무슨 뉴스도 아니고 그냥 신년사를 띄워주나. 이상한 거예요. 냄새 나지 않아요? 배방읍의 자기 집 주소고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신천지 사진전을 열어도 제재를 안 하고 배방 신도시 개발할 때 최은순과의 뭔가 연결고리가 분명히 파헤쳐보면 나오지 않을까 의심돼요. 이 강훈식이란 자도. 이 자가 정치판에서 한 업적이라고는 국정감사 중에 게임하기 두 번이나 걸리기. 별 업적이 없는데 문재인은 차세대 리더라고 띄워주고 천지일보에서는 신년사를 기사화해주고. 또 임종석이 우리 림종석 동무가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래요. 강훈식 지지 선언을 하면서 문재인에게 총리감으로도 추천했대요. 이 가짜는 정치적 업적이란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정치판 뛰어들기 전에 학생운동을 하면서 강렬하게 민주화 운동을 한 깜빵 갔다 온 훈장도 없는 자가 무슨 국무총리감이에요. 이 가짜는 애가 문재인에게 총리감으로 추천했단다. 그리고 젊은 총리 추천 임종석이 손잡은 강훈식. 뭔가 강훈식은 구린 냄새가 나요. 얘를 왜 키워줄까. 얘 혹시 신천지 아닌가. 이만희 교주와의 연결고리하는 메신저 역할이 강훈식이 아닌가. 그냥 의심이에요. 의심? 그럴 리는 없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의심은 간다 얘기예요. 이 림종석 동무가 문재인의 남자 아니에요. 문재인의 꼬봉이었죠. 비서실장 하면서 당권 후보 당대표로 강훈식을 이렇게 열렬히 밀었어요. 아니 강훈식이 당대표 할 만한 짬밥이에요? 김어준 방송에서도 띄워주고 왜 이렇게 띄워주나 친문 세력들이. 그래서 강훈식이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까지 합니다. 얘가 당대표 할 만한 애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가차는 애가. 근데 문재인과 친문은 얘를 무진장 밀어줬어요. 별거 없는 애를. 왜? 혹시 신천지와의 이만희 교주와의 중간 메신저가 아닌가? 그거밖에는 내밀 게 없는 애인데 모르겠어요. 자세히는 조홍천 있죠. 문재인이 데리고 온 조홍천도 강훈 강훈식 당대표를 지지했어요. 아, 강훈식은 왜 이렇게 친문 적폐들이 좋아하지? 이낙연도 강훈식의 후원회장을 했었어요. 강훈식 초선 의원 때. 몰빵으로 친낙 친문이 강훈식을 이렇게 지지를 해주네. 이재명의 업적에 한 만분의 일 정도밖에 일을 안 한 자를 국정감사 때 게임하다가 두 번이나 걸린 그런 대단한 업적밖에 없는 친구인데 왜 이렇게 다들 밀어줄까 강훈식을. 사귀나? 그러면서 국회에서 이낙연 총리한테 해놓고 요청을 합니다. 천안 아산역 정차 해달라고 이낙연 총리한테 딱 대정부 질문을 해요. 평택 오송 이 복선화 사업 천안 아산의 정차역 요거 해달라고 딱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낙연이 검토하겠습니다. 아 배방읍 옆에 신창면 총기 자살하신 분이 신창파출소예요. 어머머 어머나 그런 일이. 뭔가 냄새 나는 게 계속 나와요. 우리가 계속 의심을 하다 보면 뭔가가 여기에서 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경찰 검찰이 안 건드리니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면서 계속 호위망을 좁혀나가야죠. 이낙연 국무총리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딱 요청까지 하고 이낙연도 그걸 화답을 하고 이런 거 보면 뭔가 의심 간다. 강훈식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문재인 대선 후보일 때 강훈식 대변인으로 임명을 해요. 강훈식은 과연 집이 있나 잘 사나?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집 자식인데 무슨 뒷배가 있길래. 뒷배라고 해봤자 제가 보기에는 신천지 정도밖에는 의심이 되는 게 그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제 머리에서는 다른 뒷배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야심차게 키운 정치인이 강훈식이 아닐까 그런 의심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역작 강훈식.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지지를 해주고 밀어주는 건 아닐까. 문재인은 양산에 찾아간 강훈식을 보고 차세대 리더랍니다. 아니 국회에서 게임하다가 걸린 정도의 업적밖에 없는 자가 차세대 리더라니. 이재명한테도 송영길한테도 추미애한테도 그 어떤 개혁파에게는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던 인간이 아무 업적 없는 강훈식은 차세대 리더래요. 임종석도 조홍천도 이낙연도. 그래서 강훈식이 굉장히 요주의 인물이고 이번 이재명 암살 미수 사건에 뭔가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라고 저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 이면까지는 제가 모르죠. 제가 수사기관이 아니니. 저한테 수사권을 주면 금세 한 2-3일 안에 다 범인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사권이 없으니 모르겠고 의심이라도 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의심되는 건데 강훈식이 이재명하고 접점이 없어요. 강훈식은 당직자도 아니고 최고위원도 아니고 원내대표도 아니고 일반 의원인데 이재명과의 접점도 없는데 이재명이 암살 미수를 당했을 때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하잖아요. 전원을 할 때 그때 불이 났기 병원에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강훈식이 이재명을 좋아할 리도 없고 걱정할 리도 없고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도 없는데 이렇게 불이 났기에 병원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강훈식이 왜 그럴까? 친명계도 아니고 당직자도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걱정하는 얼굴로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걸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예요. 의심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생사 확인일 수도 있고 강훈식이 범인이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럴 리는 없죠.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추리 소설을 써보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고요. 그리고 이런 의심들을 하다 보면 뭔가가 또 나타나겠죠. 증거 정황들이. 좀 뭔가 소름 돋았어요. 얘는 왜 와 있을까? 이재명하고 친하지도 않던 민데. 강훈식은 별 스펙이 없어요. 그냥 건국대 경영학과 나와서 정치인 되기 전에 직장생활 한다든지 변호사, 회계사, 전문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회사를 만들어서 노무현 티셔츠를 팔았다가 인생 경력의 전부예요. 그런데 결혼을 MBN의 앵커와 합니다. 그리고 뉴욕 주립대학교 개관 교수까지 해요. 강원식은 뒷배가 있는 게 아닐까? 아니 건대 경영학과 학사만 나오고 별 경력도 없는데 무슨 뉴욕 주립대학교 개관 교수를 해요. 그리고 MBN의 김희경 앵커와 결혼식을 또 했죠.
MBN은 보수 적폐 방송국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일 뿐. 강훈 씨과 결혼한 김희경 앵커는 교황 시복식 진행을 맡았던, 어려서 영어권 국가에서 살아가지고 영어를 잘한대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왔을 때 시복식 진행을 맡았다. 강훈 씨기 주소지가 아산시 배방읍이고, 문재인이 차세대 지도자라고 띄워주고, 온갖 친문 세력들이 자기 총리감이다 이러면서 당대표로까지 밀어주고, 천지일보에 신년사를 기사화해주고, 거시기하다.